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서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한복 리뷰앤 소개. 여러분 영상 마지막에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다들 아시죠? 블랙핑크의 하이라이트된 뮤직비디오에서 개량 한복을 입고 나오고, 이번 보고 잡지사 9월호에 보면 할머님들이 한복으로 화보 촬영을 하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요즘 한복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핫 뜨거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복의 아름다움과 또 이번에 한복 관련해 좋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한복 진흥센터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한복 박람회인 한복 상점이 열리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오프라인 행사 대신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해요. 총 79개의 업체가 800여개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색다른 디자인의 한복부터 전통 한복, 아동 한복 등 다양한 한복과 전통을 기반으로 한 생활 소품, 패션, 액세서리까지 폭넓게 상품을 선보인다고 해요. 제가 이번에 한복 상점 박람회에 참여하는 한복 브랜드 중에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복들을 받아보았는데요. 와, 받아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일단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쁘게 너무 잘 만드셔서, 와, 도대체 이거 만드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한 분 한 분 다 막 찾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아무튼 제가 오늘 받은 한복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복인 만큼 저도 제 나름대로 재해석한 코디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민트색 바탕에 예쁜 꽃무늬가 들어가 있는 생활한복 원피스인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입으시는 꽃무늬 원피스처럼 일상 속에서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한복인 것 같아요. 근데 디테일과 퀄리티가, 와, 진짜 너무 좋아요. 안감과 겉감의 마감 퀄리티도 흠잡을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얘를 한번 풀러서 제가 보여드리자면, 자, 안쪽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보통 기성 원피스는 혹겹으로 만들어진 게 많은데 이거는 겉감이랑 안감을 합복시켜서 만든 원피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기가 더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한복은 이렇게 주머니까지 있어갖고 실용성도 있고 안감도 이렇게 부들부들해갖고 착용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남색 원피스 스타일의 예쁜 붉은색 꽃 자수가 새겨진 생활한복인데요. 방금 첫 번째 생활한복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폴리 재질이라서 되게 하늘하늘하고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의 재질이었는데, 이 생활한복 같은 경우에는 린넨하고 면이 합쳐진 소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가슴 부분에 똑딱이 단추가 달려있어서 가슴 벌어짐을 방지해주고, 이렇게 꽃이 그래픽이 아니라 자수 포인트로 되어 있어서 더 고급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피스 자체에 이렇게 굵은 끈이 달려있어요. 구멍으로 넣어 뒤로 돌려갖고 이렇게 해서 리본을 묶는 건데, 이렇게 원피스 자체에 끈이 달려있으니까 간편하고 되게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생활한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투피스 스타일의 생활한복인데요. 투피스의 장점은 윗따로 아랫따로 다르게 매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치마를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의따로 하의따로 돼 있는 건데, 상의만 바꿔주거나 하의만 바꿔줘도 정말 다른 느낌을 낼 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상의 색상도 블랙이어서 되게 무난하고, 겉치마의 패턴을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스카프를 연상시키는 그런 그래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같이 매치를 이렇게 해주면 단아하면서도 시크하게 착용할 수 있는 생활한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터 입고 있던 바로 이 생활한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생활한복은 원피스와 원피스 위에 덧대있는 시스루 덧치마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원피스는 체리 패턴으로 되어 있고, 센스있게 덧치마도 이렇게 카키색으로 컬러웨이도 너무 좋고, 이렇게 원피스 하나만 입으면 일상생활에서 매치하기가 쉽고, 이렇게 덧치마를 같이 입으면 더욱더 스타일리쉬하면서 더 귀여운 느낌이 드는 생활한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도 원피스와 덧치마로 되어 있는 생활한복인데요. 방금 보여드린 생활한복과는 다르게 소매가 7부로 되어 있고 소재는 면이랑 린넨을 섞어서 조금 더 시원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원단을 사용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갑자기 주저앉아 버린다고? 제가 이 옷의 패턴을 보고 느낀 생각이 약간 청아백자를 보고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그래픽 컬러랑 맞춰서 덧치마도 남색으로 매치하게끔 나왔고 깔끔하면서도 청아한 느낌을 주는 생활한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단을 보시면 약간 플리츠 같은 그런 원단에 이 세로줄 포인트는 벨벳으로 돼 있고 이 안에는 다이아몬드처럼 펄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소매도 이렇게 고무줄로 잡아주면서 프릴로 돼 있고 치마 밑단에도 예쁜 레이스가 달려 있습니다. 이 원피스는 허리 말기단이 이렇게 따로 돼 있는데 이 허리 말기단으로 또 허리 라인을 잡아줄 수가 있고요. 풀으면 이렇게 따로 돼 있고 이렇게 안쪽 이쪽에서 보시면 제가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제품이랑 같이 몸판에도 안감이 이렇게 합복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스타일링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고급스럽고 약간 시크한 느낌을 내는 생활한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샤방샤방한 느낌의 귀여운 생활한복인데요. 이 원피스의 정말 귀여운 뽀짝한 부분은 원단에 이렇게 꽃 장식 디테일이 마구마구 다 달려있어요. 소매도 이렇게 프릴로 되어 있고 아랫단에도 이렇게 프릴로 되어 있어요. 또 이 제품도 이 허리 말기단이 따로 이렇게 달려있어서 허리 라인을 잡아줘서 더 이쁜 것 같아요. 풀어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스루로 되어 있어갖고 안에 비치지 않게 함께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이런 나시 원피스가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사랑스러운 느낌을 듬뿍 담은 생활한복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웨딩 원피스 생활한복인데요. 올 화이트 원피스에 풍성한 레이스 덧치마를 포인트로 원피스 하나만 입으면 고풍스러운 느낌이 들고 덧치마를 같이 입으면 스몰 웨딩이나 피로연에 착용했을 때 더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센스 있는 생활한복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올 화이트인 만큼 이런 브로치나 이런 놀이개 같은 걸로 포인트를 주면 더 예쁜 생활한복인 것 같습니다. 덧치마를 제거하면 이런 느낌인데요. 이렇게 허리에도 주름을 잡아줘서 포인트가 있고 소매 부분도 이렇게 시스루로 돼 있고 덧치마도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웨딩드레스처럼 풍성한 볼륨감을 느낄 수 있는 생활한복입니다. 자, 그 다음은 7부 셔츠 원피스와 조끼 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입는 생활한복인데요. 이 생활한복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생활한복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한복의 조끼와 마고자의 겹침을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줬고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 이렇게 뒤로 둘러서 입는 랩타입의 조끼 원피스입니다. 이렇게 셔츠가 주름 원단이라서 자칫하면 심심할 수 있는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고 이렇게 주머니도 있어서 일상 속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단정하면서도 데일리로 입기 좋은 생활한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은 트렌치 스타일의 생활한복인데요. 와, 저는 이거 보자마자 정말 만듦새나 세련됨이 정말 잘 만들어진 옷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옷에는 굉장히 많은 디테일이 들어갔는데 카라와 잠금 부분이 롱 셔츠 디테일로 들어갔고 소매 부분이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한복 고유의 항아리선으로 만들어졌는데 소매 끝부분에도 보시면 박음질을 여기 안쪽으로 해줘서 훨씬 더 깔끔하고 이 앞부분에도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고 뒷부분에도 트임이 들어가 있는데 트임 안에 또 이렇게 플레어 디테일
디테일까지 있고 허리 곡선 라인도 이렇게 페미닌하게 잡아주면서도 벨트도 있는데 벨트 고리 부분에도 이런 디테일까지 넣어줬어요. 이거는 한복의 디테일을 정말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트 형태의 생활 한복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데일리를 입기에도 정말 좋은 생활 한복 코트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생활 한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어떤가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제 곧 또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예쁜 한복들이 많은데 이거 입고 가면 친척들 사이에서 핵인싸각? 뿐만 아니라 일상복에서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는 한복 전문 온라인 플랫폼 한복상점에서 다양한 한복들을 구경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 한복상점 홈페이지에 가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이벤트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복하면 한국 전통의상, 전통의상하면 패션, 패션하면 문화, 문화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과 이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한복상점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아래 댓글에 한복상점 아이디, 한복상점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문화상품권 3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